봐. 차들이 그래. 세월의 흔적, 부식이 좀 많다. 그러니까 손님 얼른 달려오라고. 견적을 잘못 났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뿌옇지. 예. 세월의 흔적. 이러니까 빨리 달려오라 하시구나. 견적을 잘못 넣은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견적을 냈는데 프리마 18년식이 33만킬로 후축 8m60 제트 보그토 미션인데 견적을 내자마자 손님이 밤에 바로 오래요, 손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요 정도 이제 견적을 넣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견적을 잘못 넣나 봐요, 여러분. 바로 오랍니다. 손님이 와서 금액도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산을 보니까 진짜 견적을 잘못 넣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견적낸 금액에서 아, 그 금액 너무 많아, 내가 더 깎아줄게요, 요거 낮은 금액에 가져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픈 사연입니다, 우픈 사연.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 차를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차가 뭐 사고가 났는지 뭐 했는지 전산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이러면 큰일 나요. 전국 다 닫을 것 같아요, 이러면. 여기저기서 다 오라 그럴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컷! 차네. 네. 이거 봐봐. 라이트가 울고 있다. 물이 찼어. 그 라이트는 들어와요? 들어와요. 야, 이거 물 차 있으면 위험한데, 쇼트 나는데. 아, 여기 다 깨졌네. 통째로 교환해야 되겠네. 저번에 설명했지? 10개 고화중. 네. 8개 일반화중. 네. 난간. 이거 봐. 차들이 그래. 세월의 흔적, 부식이 좀 많다. 그러니까 손님 얼른 달려오라고. 견적을 잘못 났습니다, 여러분. 냉장기는 평소에 쓰셨어요? 썼어요, 계속? 냉장기는? 됩니다. 몇 번 안 썼어요. 센터 같은 데 들어갈 때만 뭐. 작동은 돼요? 네, 됩니다. 냉장고는.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띵찍고얌. 봐봐, 여기. 띵띵띵띵 하지. 이 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에어가 안 차서 그래. 여기 봐봐. ZF 오토미션. 화면이 뿌옇지. 예. 세월의 흔적. 이러니까 빨리 달려오라 하시구나. 견적을 잘못 넣은 것 같아. 빨리 비 오는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 차를 정리하고 다른 차를 사셔야 되는데. 오, 축 한 번에 내려오는데. 축을 지금 올렸고 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기대지요. 엔진에 불 들어오는 게 많아요. 주행 중에 떠드는 것들. 네. 저희가 이게 이제 탁송으로 해서 기사분한테 받을 건데 받았을 때 불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네. 불이 있으면 그건 수리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네. 못 받았으니까. 네. 네, 그거는 체크를 꼭 항상 해야 돼요. 엔진 계기판 불량. 네. 엔진에 계기판이나 불 네. 체크불 들어오면 네. 사장님이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네. 오케이. 왜냐하면 차주분들이 교묘하게 그 불만 꺼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가 이상이 있는데 거기 데이터가 다 뜬단 말이에요. 예. 하고 압류 저당, 이건 두 번째고. 예. 임대 넘버니까 예. 현물 출자하고 위스탁 계약 해지하고 명의 이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오늘은 뭐 못 가져가니까 계약금만 줘놓고 예. 그리고 저희가 받고 서류 받을 때 잔금을 넣어드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개인 명의는 저희가 다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운수회사가 낀 경우에는 거기서 서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도 피곤하거든요. 예. 이전도 어차피 못하니까. 아, 사무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해달라고 바로 네, 다 해줄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도 알고 아는 분이니까. 예.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